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매매 고수 두 분과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연구원,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슬 전문가 보고 계신 올적 특징주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에스코넥인데요. 앞서도 출연하시는 했던 전문가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또 주목을 해주셔서 에스코넥부터 좀 분석을 듣고 싶습니다. 네,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 사실 그 폴더블폰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폴더블폰 관련해서 작년부터 또 올해 초반에도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 힌지하면은 이제 KH바텍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힌지 관련주기 때문에 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적자 기록을 했던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흑자 턴어라운드가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또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갤럭시 S22가 올해 굉장히 좀 잘 팔리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에스코넥에 대한 어떠한 그런 물량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또 마진율에 대한 어떤 개선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주요 고객사의 폴더블폰이 올해 이제 수치로 보면은 약 550만 대 정도가 이제 판매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실적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의 어떤 요소가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565원대에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고점 대비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저점까지 다시 한 번 더 터치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라도 지금부터 1,440원대까지 충분히 네, 분할로 좀 접근을 하셔도 좋겠다라고 네,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로 계속해서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김시현 연구원의 시각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팜스토리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원자재 관련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관련주가 크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뭐 미국 소매 가격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월 세계 식량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지수는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될 것을 보고 있고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장기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수급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곡물 수출을 하는 국가 같은 경우는 수출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곡물에 대해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이 있겠고요. 게다가 뭐 식물 같은 경우는 인플레에 대한 영향도 크기 때문에 글로벌 에그플레이션도 우려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같은 경우로 이제 공급 우려감도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사료, 육각용 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옥수수 가격 상승에 따라서 사료 가격 인상 가능성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돈육 시세 상승에 따라서 그에 따른 영업이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식음료 업종에서도 수요 회복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재 관련주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마성 중에서도 지금 현재 장세에서 우크라이나라는 키워드가 빼놓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원자재 관련주에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성 장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관심 한번 가져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팜스토리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었고요. 지금 넥슨 GT도 함께 보고 계신데 사실 뭐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죠. 급등하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지금 계속 연일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장 들여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좀 분석 좀 들어볼까요? 넥슨 GT 같은 경우는 뭐 저번 주에 그 창업주 별세에 따라서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속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소 6조 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 뭐 넥슨에 대한 뭐 매각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일단 뭐 주가가 뭐 2만 천 원 정도로 이제 뭐 주가가 일단 바닥을 다지고 있다 보면 일단 경영 구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뭐 넥슨
뭐 넥슨 GT라든지 넷게임즈 합병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경영권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